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함께 봅니다.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25절의 말씀에 큰 무리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큰 무리, 허다한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사실 오늘의 말씀은 그들이 듣기에 유쾌하거나 기쁘거나 즐거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기분, 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본문이죠. 사실 말씀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큰 무리에게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보면 주님이냐 아니면 가족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한 27절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 제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감정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성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탑을 짓는 비유, 망대를 짓는 비유, 또 왕이 전쟁을 결정할 때 생각해야 되는 그것에 관한 비유, 또 맛을 내는 소금의 비유에 관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잘 알아들어야 한다, 이성적으로도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제자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충분히 알고 제자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 때 쉬운 것을 하고 싶죠. 쉽고 편한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혹시 EBS 방송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SBS가 나오지 않아서 늘 EBS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기억이 나는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그림을 배워봅시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신다면 저랑 비슷한 또래인 것이죠. 그림을 배워봅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밥 아저씨가, 머리가 이렇게 생긴 밥 아저씨가 나왔어요. 이 밥 아저씨가 나와서 나이프로 혹은 스펀지로 뭐 이상한 생각해보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그 재료를 가지고 슥슥 유화를 그려내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20분만 지나고 나면 풍경화가 뚝딱 하나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화가 아저씨가 굉장히 유명했죠. 너무나 쉽게 대단히 사진과 같은 그림을, 그 유화를 그려내기 때문에. 그런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아저씨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늘 마지막에 그 아저씨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죠. 참 쉽죠. 참 쉽죠라고 말을 하는데 아저씨가 말하는 참 쉽죠라는 말을 따라하는 것 외에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주에 미술 시간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다 경험을 해보았을 거예요. 물론 시도를 해보시지도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없는 힘든 일인데 그 아저씨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는 쉬운 일이 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요. 나에게는 굉장히 쉬운 것이 남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동일한 문제, 동일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하면 너무나 쉬운 것인데, 쉽다고 여겨지는 것인데,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것. 바로 이 제자가 되는 것이 동일한 고민인 것이죠. 사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탑을 지을 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된다.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저 사람이 센지 우리 군사가 센지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된다. 비교를 해 봐야 된다. 사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 보시기에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쉬운 것을 행하지 않는 문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25절에 등장했던 큰 무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것 참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누구나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5절 말씀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통하여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영광을 받으시고 또 화려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것을 선택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힘든 길을 날마다 선택하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힘이 들어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무리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올바른 길로 이 제자들을, 이 무리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셨고 또한 그것을 원하셨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제자 삼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가슴 벅차고 즐겁고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았다고 그러는데 아씨 젠장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콕 집어서 선택해서 나를 제자로 불러오셨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큰 영광이 되고 나의 가문에 큰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내게 허락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제자에게 주시는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님은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귀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고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뒤돌아서서라도 제발 한 명이라도 제자의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따르고 있지 않고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6절의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뒤돌아서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가 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26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미워해야 된다는 건 부정하고 막 싫어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미워해야 한다는 개역 개정의 표현과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더 사랑해야 된다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이지만 어찌 보면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야지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자신의 재산을, 목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결정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 가족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도 내 목숨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데 난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쉽더라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벼이 여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쉽게 버려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가족, 그 사랑은 유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것들 다 유지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너가 사랑하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다 버리면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면 된다. 그것들을 버리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 나를 더 많이 사랑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33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 포기하라고 하는데 다 포기하라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보다 저는 사실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버리고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 자포자기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던 것을 다 집어치워버리고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제자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랑하되 그러나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매여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아 버려라. 누가 그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끔 공동체에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 최근에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지금 빗대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보면 때로는 자매가 때로는 형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함보다 순 모임에 굉장히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예배자로 공동체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의 스튜디오로 착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꼭 자매 순장님으로 해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꼭 성비를 꼭 맞추어 주십시오.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다 어려야 됩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탁을 받으면 그분이 부탁하는 것과 정반대의 순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분이 포기할 때까지 그분을 올가매고 있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에 자유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다음 순도 그 다음 순도 저와의 악연이 끊일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분에게 중요한 것이 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이거 하나만 하라 그러면 어려워지죠. 어려워집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했지만 정말 제가 모두 다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으면 공동체 나오기 싫겠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예배를 더 사랑하게 되면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매 문제, 형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놓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있다면 방법을 바꾸십시오. 예배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버리면 그것은 고민할 것이 전혀 없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라도 놓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지만 이 인생을 내게 허락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참 쉽죠? 참 쉽지 않습니까? 내려놓는 건 너무 어려워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리 목사지만 제가 만나지 마십시오.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이 뭔데? 직장 그만두고 아울렛 가십시오. 휴가도 주지 않는 직장 그만두십시오. 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내가 내려놓을 수 없으면 내가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더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7절의 말씀 시작.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데 누구 때문에 지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지는 거예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사실 남의 것을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것 쉽지 않죠.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또한 내 것도 사실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히려 내가 져야 되는 내 십자가도 남에게 지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수치와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해야 됨을 의미해요. 자존심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십자가를 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친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가끔 결혼하지 않은 교육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 저는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아멘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재고 지금까지 선택하지 않고 저울질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이제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골랐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선택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위하여서 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 내 것도 남에게 지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예수님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나 때문에, 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내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함께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절대 질 수 없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을 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굉장히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 되고 싶냐고. 제자가 돼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고 제자가 될지 말지 결정해라. 만약에 정반대의 상황이라면 제자가 되는 것이 늘 전쟁에 붙어서 져야 되는 상황이고 뭐 어떤 돈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고 건축물을 다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고 그래 결정해도 늦지 않아. 예수님은 왜 망대에 이 탑을 쌓는 비유와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억지로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억지로 제자 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너희들은 기꺼이 제자가 되고 싶을 것이라고. 너무나 자신감에 차서 자신을 따라오는 큰 무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져보고, 잘 따져보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냥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지만 제자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지만 제자는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그것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포기가 선행되어야 된다라. 종종 희생도 해야 됩니다. 내 것을 다 포기도 해야 돼. 주일에 놀러 가고 싶고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주일에 놀러 가면 더 재밌는 곳을 멀리 좋은 곳을 갈 수 있지만 안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가 노는 것보다 주를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자는 놀러 가는 것보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주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뿐만 아니라 내 것을 내 물질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는 편안함도 버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어렵게 셔틀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셔틀을 놓치면 땀을 흘려가면서 이곳까지 올라오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밑에까지 터덜터덜 내려가는 좋은 환경을 내려놓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화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한마디로 제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더 자고 싶어도 일어나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왜? 그게 제자니까. 그게 홀리스타 MC니까. 참 다행인 것은 저희 홀리스타 MC는 보통 임기 말이 되어가면 굉장히 얼굴이 상해요. 수척해집니다. 얼굴이 좋아지고 있어요. 다니엘처럼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연임해도 되겠다. 그냥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금식기도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제자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는 모든 것에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자의 삶이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지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희생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 크신 영광이 제자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 시즌을 지내고 있죠. 4강에 얼추 이제 결정이 되었죠. 왜 선수들이 이 월드컵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자신의 몸을 바쳐가면서 합니까? 우승하고 나면 자신의 삶이 달라져 있거든요. 자신의 대우가 달라져 있고 자신의 몸값이 달라져 있거든요. 제자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희생해야 돼서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서 내 것이 소진되어지고 내 것이 소모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의 인생은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종착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것을 더 큰 것으로 내가 잃었던 것보다 내가 드렸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본전을 생각해서 내가 드리고 내가 바쳤던 본전을 생각해서 주저주저 하는 빈약한 제자, 허약한 제자가 되기보다 반드시 주께서 나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4절, 35절 시작.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주님은 아까 2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가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바로 34절의 말씀을 보면 소금의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런 인생,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맛집 탐방을 다니는 것을 즐겨하는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대표 MC도 맛집을 굉장히 잘 탐방해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먹스타그램이라는 뭐 이상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날마다 이 맛집을 가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 정성이면 벌써 예수님 만났겠더라고. 블로그를 검색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맛있는 것을 먹어보고 또 그 블로그에 내 소감을 올려보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하기는 싫어하고 책을 읽고 자신을 개발하는 데는 취미가 없지만 먹고 뜯고 씹고 즐기는 데는 굉장한 희락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는 너무 좁다. 이제는 해외로 진출해서 프로그램이 나오는 막 싱가포르, 홍콩, 뭐 대만, 뭐 모든 프로그램이 다녀가는 곳을 휩쓸고 지나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맛집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음식이 다 맛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맛이 없는데 맛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맛을 잘 내는 데는 어디에 이 맛을 잘 내는 것이 달려있는가? 이 소금의 양인 것이죠. 어떤 조미료를 얼만큼의 양을 가지고 어떠한 재료에 어떻게 넣었는가에 따라서 이 맛이 달려지는 것이죠. 어떤 향신료를 썼는가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눈으로도 맛을 본다는 말이 있지만 아무리 보기 좋아도 먹었을 때 맛이 없으면 먹기 싫은 거예요. 일단 맛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조미료가 무엇이냐? MSG는 아니죠. 아닙니다. 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제가 볼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조미료예요. 아직 두돌이 되지 않은 저희 아들도 소금 간을 조금만 해주면 두 그릇 세 그릇 미친듯이 달려들어서 먹습니다. 이 소금 간의 파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다른 음식들로 하여금 그 맛을 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은 어떻게 해서 그 맛을 내는가? 그가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녹아 없어져야지만이 그 맛이 나는 거예요. 녹아 없어지지 않으면 그 음식이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고소함이 일품인 콩국수,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하게 우러난 설렁탕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쫀득쫀득한 이 맛나는 도가니탕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악이잖아요. 최악. 소금이 없으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음식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향해서 소금처럼 좋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녹아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리치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섯 개 팀들 중에 한 팀이 괴산 팀이 팀장이 중간에 교체가 됐어요. 팀장님이 원래 팀장님이 휴가가 취소되면서 갈 수가 없게 돼서 새로운 팀장님이 선택이 되었죠. 근데 그 팀장님이 새벽 예배에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화이팅을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제가 늘 하듯이 화이팅 지나갔어요. 3층에서 명동 라루체 3층에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울상이 돼서 목사님 어떻게 하죠? 말씀도 왜 이런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 주셨을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독약청청 독불장군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녹아져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으로 간을 할 때 그 소금이 덩어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녹아져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25절에서 큰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큰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도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무리의 삶도 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는 나에게 지금 참 제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돼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어정쩡한 무리에서 내가 분리되고 구별되고 갈라져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참 쉽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희생을 감수하면 된다는 것. 소금처럼 녹아져 없어지면 가능하다라는 것. 비록 나의 형체는 없고 나의 모습은 없지만 내 영향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소금의 모습이 없어지면 맛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내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서는 지지 못했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내가 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리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비행기가 계속해서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리고 있으면 절대 비행기가 될 수 없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떠올라야지만이 창공을 향하여서 비상하여야지만이 비행기가 된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벗어나 무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제자로 이륙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창공을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붙들려 있는 그 문제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그 문제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주를 위해서라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활주로를 달리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라서 우리를 박차고 일어나 제자로 하늘을 창공을 비상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